오늘도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이 두 개가 있고요. 11시에 하나, 3시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 11시에 있는 거는 그냥 폰콜 인터뷰고, 3시에는 이제 매니저 두 명이랑 보는 인터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난리 난 제니의 책상. 전 인터뷰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TA 미팅 끝났고요. 지금은 10시 반인데, 이따 2시에 이제 폰콜 인터뷰가 있어요. 미국에서 취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플라이 할때그 폰콜 인터뷰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어플라이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크루터가 제 링크드인 사이트를 보고 직접 연락이 와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서 지난주에 한세번 정도 그렇게 해서 폰콜 인터뷰를 봤어요. 내가 어플라이해서 보는 것보다 리크루터를 통해서 폰콜 인터뷰를 보는 게 훨씬 더 다음 단계로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적합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런가, 이렇게 리크루터한테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다 준비해서 보게 되면 다음 단계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한번 알려주세요. 리크루터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오늘 2시에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이 회사는 참 특이한 게, 제가 여기 이 회사에 서류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서류에 대한 답은 없었고, 이 회사 리크루터가 저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면접 보지 않을래? 이렇게 온 케이스라서 좀 특이해요. 내가 어플라이할 때는 답이 없다가 리크루터를 통해서 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재밌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인터뷰 준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시 52분이고요. 8분 후인 2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 회사와 면접을 봅니다. 굉장히 귀여운 회사예요. 강아지 용품 파는 회사인데, 요즘은 이런 강아지 용품 파는 회사도 굉장히 구축이 잘돼 있어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뽑는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강아지 회사가 애널리스트를 뽑기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면접을 보고 올게요. 안녕. 저는 다음 면접을 준비하고 있고요. 원래 셋인 줄 알았는데, 이 회사가 애리조나에 있어서, 애리조나 시간으로는 3시가 여기가 5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 시간이 있어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턴십이에요. 스프링 세메스터 인턴십이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 꼭 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11시고요. 이따 11시 반에 폰콜 인터뷰가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미팅이 끝났습니다. Women Leaders in Data and AI라는 곳에서 Business Development라는 포지션이었고, 인턴십 미팅이라서 그냥 그럭저럭 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오늘은 이 미팅이 끝이고, 이따가 회사 인터뷰 레코딩에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밥 먹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4시이고요. 하버스 엣지의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스트 직책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퍼스트 라운드고요. 보통 퍼스트 라운드는 폰콜 인터뷰가 좀 많은데, 여기에서는 레코딩에서 보내라고 해서 레코딩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장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레코딩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봤던 거는 사실 폰콜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줌 인터뷰여서 그냥 옷만 입고 화장은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이것도 레코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입술 정도만 바르고 레코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레코딩 인터뷰가 많이 어려워요. 그냥 사람들이랑 하는 게 되게 좋고, 이게 타이머가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을 해서 말이 좀 꼬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레코딩해서 보내는 인터뷰에 응답률은 거의 제로예요. 웬만하면 이런 레코딩 하는 거는 피하려고 하는데, 뭐 대기업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고요. 두 가지 퀘션이 나왔고, 각각 2분 안에 녹화하는 미션을 받았어요. 2분 안에 말하는 거는 평소에도 많이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30분 걸렸나 봐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고요. 내일은 좀 중요한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내일 인터뷰 준비해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면접이 있습니다. 인턴십 포지션이고요. 회사는 테라나인이라는 곳이고 마케팅 애널리스트 인턴 자리를 두고 면접을 봅니다. 오늘은 되게 테크니컬한 퀘션이 많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던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시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까먹을까봐 이렇게 칫노트도 써놨습니다. 테라나인은 어떤 회사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쳐보니까 주식으로 사면 좋은 회사라고 뜨더라고요. 어떤 회사냐면 인턴도 돈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어제 정말 이제 수요일 정도 되니까 매일매일 인터뷰 보는 게 좀 지쳐서 어제 좀 지쳐 있었는데 테라나인 연봉표를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났어요. 시니어 매니저 애널리스트는 15만 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오늘 좋은 마음으로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1시간짜리라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1시간 내내 한 사람이랑 보는 건 아니고 2시 반부터 3시까지 매니저랑 보고 3시부터 3시 반까지 시니어 매니저랑 인터뷰 봅니다. 아마 이것도 인턴십이라서 이번 한 번 면접만 보면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메이크업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보기 30분 전이고요.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면접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후에 면접을 봅니다. 네, 저는 방금 인터뷰를 끝냈고요. 인터뷰는 잘한 것 같아요. 사실 테크니컬한 퀘스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봤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 프로그래밍을 써본 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요. 오늘 사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인터뷰였는데 갑자기 되게 이머전시한 상황이 있대요, 회사에. 그래서 너무 테크니컬한 거 프로젝트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슨 1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일반 인터뷰는 그래도 아 30분 딱 됐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많은 거를 이제 털다 보니까 아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내일 8시 반, 아침 8시 반에 이 시니어 매니저와 한 번 더 인터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또 10시부터 11시까지 인턴십 면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인터뷰랑 그 다음에 또 레코딩 해야 되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살짝 좀 쉬었다가 이어서 레코딩해서 회사한테 제 인터뷰 본 거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진짜로 인터뷰가 많은 주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코비드 때문에 이제 회사에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루에 회사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볼 순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8시 12분이고요. 약 20분 후에 면접을 봅니다. 어저께 미뤄진 면접이고요. 많이 졸립니다, 지금.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예전 영상까지만 해도 풀타임 잡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턴십이랑 풀타임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풀타임을 잡으려면 필요한 OPT라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가 5월달에 나오기로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할 비자가 없어서 지금 보고 있는 풀타임 면접은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고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자가 인턴십 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일할 수 있는 인턴십 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턴십으로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5월달부터 이제 풀타임 잡을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큰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좀 전환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좀 쉬고 올게요. 지금은 9시 37분이고요. 이제 또 인턴십 면접이 있어요. 이번에 보는 회사는 올딕스라는 곳이고 포스 기계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케팅 인턴십이고 1시간 면접 예정입니다. 오전 면접은 제가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약간 버벅된 게 있었어요. 막 힘들면 막 영어가 머리에서 안 돌아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뭐 빵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하면서 뇌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떠 있습니다. 이제 조인을 하면 바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면접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세컨드 라운드 인터뷰입니다. 세컨드 라운드란 저 퍼스트 라운드를 통과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미팅을 가는 건데요. 직무는 비즈니스 디벨로먼트라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직무랑은 좀 맞진 않는데 이쪽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한번 인터뷰를 보고 싶다고.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인터뷰 경험이 한번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받고 그쪽에서 한번더 인터뷰를 보고 싶다. 그다음에 시니어 매니저랑 한번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해서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요일까지 조금 인터뷰가 꽉찬한 주였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턴 이제 CPT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월 17일까지 이걸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비자 오픈 마감까지 2주 조금 넘게 남아서 지금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 한 30분 정도 볼 건데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인터뷰가 끝났고요. 지금 인터뷰 시작한 지한 15분? 15분 정도 됐어요. 이 회사의 CEO와 인터뷰를 봤고요. 인터뷰 보자마자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바로 offer letter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여기 인턴십에 지금 합격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좀 걸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 CEO분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그 교수라고 하시는데 약간 저를 약간 비서식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막 다이렉트로 학교는 어디 나오고 그다음에 undergraduate GPA는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GPA는 어떻게 되는 거며 이런 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면접 본 회사 중에서 그런 걸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회사는 없었는데 좀 특이했고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내내 뭐 쳐다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핸드폰 확인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봤던 모든 회사들의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다. 치킨. 오늘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앵그리 오빠들을 맞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항상 면접 끝나거나 시험 끝나면 치맥 하는데 앵그리 오빠들을 항상 마셔요. 진짜 제 최애 맥주예요. 너무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맥주 하나 더 가져왔어요.